제2의 장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런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가 개발됐다고요. 그러니까 레이더도 나왔고 더불어서 전자레인지 나왔고 그렇죠. 그만큼 생활도 바뀌게 되고. 맞습니다. 이야. 이 퍼시 스펜서라는 그 레이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레이더를 이용해서 뭔가를 발명하려고 하고 있다가 그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파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초콜릿 사탕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연구하고 있는데 자꾸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갖다 놔봤어요. 팍팍팍 팝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웨이브가 이 물, 수분 입자를 증폭시키는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다. 결국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 100년 전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또 첨단 무기의 어떤 최전선을 달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 하이굿밤! 그렇죠, 그렇죠. 네. 고대사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볼 이야기인데 당대 최고의 자원과 기술력을 가진 군사 강국, 바로 고려입니다. 철기병, 철기병. 이미 고대 사회 때 말을 타고 철로 무장한 기병단이 있었다는 것. 지금으로 치면 거의 기갑사단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수나라, 당나라. 아, 그렇죠. 이런 수많은 경쟁자들과 이제 700년을 싸웠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고구려 동천왕 때 5천 명의 기마 부대를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가 AD 3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800년 전에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5천인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철기병에 싸웠다는 얘기인데 이걸 또 숫자로 환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철기병 1인당 이제 말 갑옷까지 같이 네. 포함해서 한 70kg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의 무사와 말이 철로 무장하는데 한 70kg 정도의 덩어리의 쇠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고구려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에서도 치고 나갔고 또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은 결국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육성하고 관리했다. 뭐 이런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정확하게 알아봤던 거죠. 지금 우리가 철기로 무장하고 철기로 강력해지지 않는 한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이렇게 무장을 하면 주변 국가들을 누르면서 강력한 국가로 이제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좀 혜안이 있었던 정책이 고구려에서 나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려 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려 시대 하면은 북방 이민족과 외구의 출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고려 시대가 이제 중국의 송나라가 또 힘이 약하고 하니까 그렇죠. 북방 이민족의 전성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방 자원은 이제 주로 북방 민족들을 상대하는 데 이제 집중이 돼 있고 막아야 되니까 주로 이제 육군 네. 위주로 딱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하게 남쪽에서 이제 외구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구가 왜 그때 갑자기 출몰을 하게 됐냐? 물론 외구는 역사적으로 예전에도 있었죠. 언제나. 언제나. 근데 이때가 이제 이른바 일본의 그 이 남북조 시대. 이게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 게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가자! 고려로! 거기서 약탈하자! 실제로 이제 외구의 약탈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전체를 이제 아우르게 되고 심지어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수도 개경을 막 포위 공격하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고 전체적으로 세금이 개경을 와야 되잖아요. 와야죠. 근데 약탈이 되게 심하니까 좋은 선이라고 해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관료들이 월급을 못 받는 사태까지도 생겼다고 해요. 그때는 국민왕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수군들을 훈련시키면 제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민왕이 저렇게 초야에 묻혀있던 이희도 저렇게 대책을 내놓는데 나머지는 뭐 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저도 있습니다 라고 등장한 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정지장군. 유명한 분인데. 정지장군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이성계와 최영급은 아니지만 비슷한 동급이었는데 사실 그 두 군데 많이 가려진. 가려진 장군이에요. 이 정지장군이 수군을 훈련시켜가지고 수많은 해전에서 외구들을 무찔렀죠. 이쯤 되면 이제 한 명이 더 나와야 됩니다. 누구? 대한민국 화력덕후의 시조세. 화약의 아버지.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 최무선. 네, 최무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화약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해외 유출을 엄격하게 막았어요. 근데 우리 최무선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거죠. 중국의 기술들을 이제 빼오고 옮겨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화약 제조법의 국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고려 정부도 이제 화약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화통도감이라는 거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화기를 실을 수 있는 전함 건조 개량 사업까지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최무선 선생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무려 18종이 넘는 다양한 화기를 개발했다고 하죠. 바다에서도 쓸 수 있는 무기도 그렇죠. 실제로 외구가 이 당시에 병선 무려 500여 척을 어이구야. 그 유명한 진포에 진포.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적의 어떤 적진의 약점들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때 이제 결국은 파포를 이용해서 적군과 싸우게 되게 됩니다. 굉장히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아이고야.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아, 수군이 중요하구나. 순서로 따지게 되면 고려 말에 여튼 기초가 놓여지게 된 거죠. 최무선 선생님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위에서 시간은 많이 흐르지만 임진왜란이라는 또 한 번의 굉장히 중요한 수전이 있었던 그 순간에 조선의 화약 기술과 어떤 조선의 대포 기술이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재밌는 게 1413년 2월 달에 태종이 행차 도중 현 임진나루인 임진도를 지나다 거북선과 왜선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사 기록을 보면은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 만들었다. 그렇죠. 조선 전기 때 체계적인 준비에 훈련을 했던 것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적극 활용을 했다. 맞습니다. 사건은 좀 시간이 지나서 터지게 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592년 4월 14일 일본이 부산을 상륙하고 네. 이때부터 되게 다 알고 있지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죠. 거침없이 서울을 뛰어갔죠 이렇게. 네. 거침없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 배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네.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중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겠다. 당시 이제 그 큐슈 종자도 영주에게 이 포르투갈 상인이 갖고 있던 조총을 선물로 줬고 이거를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기화해야 되겠다. 그 받은 사람도 되게 하필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가 받았어요. 전국을 통일하려고. 전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아. 그래서 일본에 전국적으로 이 조총이 보급됐다고 하죠. 야, 일본이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조선은 사실은 뭐. 거의 준비 못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통념을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제대로 준비를 못했더라도 조선 전기 때 체계적으로 싸워왔었던 게 있었고 또 하나 정말 천운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순신. 영화 한산을 보면은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뭐 일본은 그 아시다시피 바다에서 함대 대 함대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배를 타고 적선에 올라가서 조총을 쏘면서 칼 들고 갑판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펼치는 그런 전술을 썼었죠. 하지만 조선은 멀리서 대포를 쏘는 말 그대로 진짜 이 함대 대 함대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네. 네. 근데 이건 여담인데 그 거북선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바로 당파 전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당파라는 그 이 표현을 검색을 해보면 적선을 깨뜨리는 기구로 대장군전이 나와요. 적선을 충돌해서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화포를 써서 적선을 침몰시키는 것이 당파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해석이 다르죠. 임진왜란 때의 당파 전술은 배와 배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화포를 써서 격파시킨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적이 왔었을 때 우리가 있는 힘껏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어떤 화포나 화약 기술을 잘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걸 현장에서 이순신 장군이 잘 활용을 해서 네. 싸워서 이겼다. 근데 실제로 엘빈 투플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전쟁 반전쟁이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 방식은 곧 인류가 일하는 방식을 수용해왔다. 무기의 수준 그리고 이제 어떤 싸움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었던 산업혁명 그리고 그로 인한 뭐 무기혁명, 군사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뭐 역사의 새로운 변화와 전기점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른바 대량화, 다양화, 그러니까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대량화, 다양화의 군사 기술과 이런 생산력이 적용된 것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1274년 12월 8일 진주만의 기습 공격으로서 또 1945년 2월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이제 빨리 많이 생산을 했냐고 하면은
1944년 같은 경우에 294초마다 항공기를 한 대씩 생산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때까지 하더라도 조선왕조 말기 식민지 이랬기 때문에 어떤 군사나 무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속상하게도 명함도 꺼내지 못하는 시기였었으나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45년 해방이 되고 해방의 기초 위에서 1960년대 7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의 무기, 우리의 기술력이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려면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한데 네. 안보 위기가 도래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베트남 전쟁. 맞습니다. 전에 임한 한국군은 전 백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으며 공산군은 이제 한국군과는 가능한 한 대전을 피하라는 지령을 내릴 만큼 용감하고 강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상한 우리가 사실은 참전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훨씬 더 리얼하게 느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결국 미국이 감당을 못하니까 사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베트남한테 패배해서 떠나게 되는 것 네. 그게 주는 공포감 있잖아요. 이제 미국이 베트남을 이제 방어해주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발을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걸 봤던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뭐,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971년도에 이 제7사단, 동두천을 지키던 7사단을 미국이 빼버리거든요.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이고 또 닉슨 독트린. U.S. policy should be to help them fight the war, but not to fight the war for them. The defense of freedom is everybody's business, not just America's business. 이런 선언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는 우리 자주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야 되겠다. 드디어 이제 자주 국방. 자주 국방 말이 딱 등장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이 휴전선을 뛰어넘어서 청와대 뒤에까지 왔어요. 아, 뛰어넘었어요? 뛰어서 진짜로. 그리고 똑같은 해에 또 이제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할까 몸으로 직접 느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시기 때 박정희 정권의 입장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네. 체계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국군 현대화 전략 네. 그 기초가 딱 마련이 되게 되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벌써 느껴보시죠. 설마 그거? 그렇죠. 핵개발의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핵개발 프로젝트 일명 890 계획. 네. 이름도 뭔가 이렇게 숫자 들어가면 약간 좀 무시무시한 느낌.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CIA가 작성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보고서 이름이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 이게 이제 2005년 미국에서 이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비밀이 해제가 되는데 여기에 정말 생각보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게 되면 국방과학연구소, 그러니까 ADD라고 하죠. 네네. ADD 산하에서 백곰미사일 개발팀도 있었고요. 또 핵무기 개발팀, 그리고 화학무기 개발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사일, 핵무기, 화학무기. 뭐라고 할 수 있죠?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무기. 그렇죠. 전략무기를 체계적으로 양산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걸 위해서 해외에 존재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을 이제 대거 이제 채용을 해서 무기 개발에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네. 당연히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선 유쾌한 게 아닌데 당시 1974년 극비 보고서를 보면 이대로 가면 한국이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겠죠. 정말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발 빼도 니들이 뭐 계속 우리 말 듣고 하겠지 했는데 자체적으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다? 이거는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197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첫 유도탄이죠. 미사일 개발에 성공을 하는데 홍성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진이 그 미사일 개발과 연계가 됐던 핵 개발과 연결이 돼가지고 핵실험에 의한 지진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다고 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무기 개발을 하니까 네. 일종의 음모론이 막 돌기 시작. 음모론이 돌고. 그러니까 음모론이 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국방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박정희 정권의 야심찬 계획들이 추진이 되는데 미국이 사실은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미국 개입을 합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대기로부터 재처리 및 핵 연료 제조 시설의 수입을 해오던 중인데 압박을 하죠. 하지마.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핵무기 생산의 그 원천 차단을 당하게 되면서 실패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가 핵 개발을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군사력 증강 정책을 펼치자. 네. 요 방향만큼 이제 만들어가는 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방과학연구소. 네.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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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첫 과제가 뭐냐?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제가 군대에 가서 저는 네. 이제 기동대대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좋은 소총. 소총?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독자 기술로 소총을 만들자. 요것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사실 당시 기술로 보게 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총, 화포, 탱크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당시 기술력의 격차. 열악함 이게 좀 심각했는지 또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국방력과 경제력이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지만 그쵸.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경제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이때 시작한 것이 바로 번개 사업인데 번개같이 무시무시하게 빨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자. 그 절박함. 그렇죠.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 번개 사업에서 가능성을 봤던 박정희 정부는 확대 개편을 하자 해서 1974년에 바로 율곡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1970년대가 군사 기술력의 기반을 좀 조성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네. 드디어 이제 80년대부터 드디어 하나하나 약간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80년대 들어오면서 나라 자체도 강해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K-방산도 강해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 자주국방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을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해외로 그렇죠. 네. 나가서 소개도 하고 우리가 이런 무기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어떤 수출 산업의 한 영역으로 또 네. 이 재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위 산업의 경제 성장 동력화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 거죠. 이 국방비에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이제 안정적인 내수 매출 이걸 보장받은 거죠. 정부 주도의 군수 산업 투자가 방위 산업체에 집중이 되고 비로소 2006년이 되면 방위 산업을 총괄하는 방위 사업청이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바로 2010년도에 있었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저도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네, 우리 또 해병대 장병과 또 민간인도 희생당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우리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보여준 사건이냐면 북한이 연평도에 방사포 포격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자 우리 군이 K9으로 이제 반격을 하는데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자주포 K9으로 정확하게 대응돼가지고 북한군 방사포 4대를 격파를 시킵니다. 이것이 북한군의 방사포에 대한 반격을 해가지고 적군을 무력화시킨 최초의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국방력이 좀 증명됐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뭐 나올지 아마 기대가 되실 거예요. 윙! 그렇죠. 네. FA-50입니다. 하늘을 호령한. 네. 이제 이것도 보면 실제로 이제 연습기로 만들어졌다가 네. 하나하나 이제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실전 무장용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또 이것도 또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필리핀 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FA-50이 투입이 됐는데 출격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한 번에 목표했던 지역을 타격을 하니까 아이고. 반군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반군들이 FA-50이 뜨면 도망가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K-방산이 보통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요소가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무기의 그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성비를 이야기하는데 가성비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물론 가격도 싸지만 그만큼 합리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역사 이야기를 고구려 때부터 쭉 해왔지만 핵심이라는 건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 억지력을 상승시켜야 되는 네. 이런 게 이제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 전략 전술만큼 중요한 게 맞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화와 달리 실전에서는 하드웨어 무기가 맞아요. 정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인데 군사 기술은 전쟁을 대비하는 정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의 이제 군사 기술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현재 국방혁신 4.0이라는 어떤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만들던 무기는 또 더 체계적인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이제 인공지능,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 복합 전투 체계로 변화 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무인 무력기라든지 드론 장갑차.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SF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봤던 그게
실제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정말 무기의 시대, 싸움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군사기술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만큼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깨닫게 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